근데 옆에서 들으면 그분이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건 착각이죠.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.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더 집중해서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성경, 불경, 코란 뭐 어디에든 다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그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우리 모두 위드 코로나,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우리 다 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. 경전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건 창녀들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데 성자들은 지옥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나 불경에 다 나오거든요. 그건 왜 그럴까요? 창녀는 가장 저급한 삶이라고 보죠. 불가촉 천민의 사회보다 더 아래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누가 죽여도 개를 죽여도 개는 주인이 찾지만 창녀는 그 시대에 죽여도 개 주인이 개를 찾는 것보다 더 괄시당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무슨 정말 파리 이렇게 턱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그 부분이 강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 창녀들 중에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돈으로 그 벌이를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. 헌신이죠. 그 시대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. 근데 아유, 창녀였잖아.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죠.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창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보면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죠. 예,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우리 삶에 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. 물라 나스 루딘, 저도 이제 안지 얼마 안된 분인데요. 바보 성자로 알려져 있나 봐요. 이제 아주 유명해요. 거의 소크라테스의 대담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주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이분 유명한 정치인이요. 이게 이제 물라 나스루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. 유명한 정치인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중에 청중들이 정치인이 얘기하면 다 떠나죠.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쭉 나갔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딱 남았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. 당신은 진실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. 나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추종자지요. 진정으로 감사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는데 당신은 여기 아직 있잖아요. 라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다고 해요. 그러자 그 사람이 냉랭하게 한마디 했대요. 아래 위를 탁 훑어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탁 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. 속으시면 안 됩니다. 저는요, 다음에 연설을 해야 될 다음 연설자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대요. 올라가다. 재밌죠? 아, 블랙 코미디죠? 근데 큰 스님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들어오는 홀에서 막 강의를 하다가 이 스님이 한 6시간인가 7시간을 계속 하시니까 학생들이 다 떠났나 봐요. 한 5, 600명이 더 넘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그 상자가 스님, 이제 학생들도 다 떠났는데 그만하시죠. 그랬더니, 야, 이놈아, 내가 사람 보고 강의하는 거 봤냐? 난 하늘하고 소통한다. 이놈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네. 부처님과 얘기해야지, 이놈아.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. 와, 멋있죠? 깨달은 스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누구였는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네요. 자, 이 물라 나스 루딘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에 바텐더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. 그랬더니 몇 시에 문을 엽니까? 하고 얘기했더니 바텐더가 9시에 엽니다. 근데 10분 후에 다시 전화했나 봐요. 그래서 몇 시에 엽니까? 9시에 엽니다. 한세 번을 하니까 이 바텐더가 아무리 단골이지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는데 자꾸 깨우니까요. 한 번만 다시 전화하면 당시 경찰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냈나 봐요. 그랬더니 네 번째 또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당신 미쳤어!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. 그랬더니 나스루딘이
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. 급합니다. 언제 문을 여는지 왜 물어봤냐면 당신의 왜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? 이 성재라 그랬는데 당신의 술집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. 당신이 문을 여는 시간에 나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전이죠?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아, 나는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처를 주는 경우요.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매니저님 차 고치러 갔을 때 매니저님 예를 들었는데 일어나서 나와서 막 소리 지르렀던 손님한테 어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.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화나죠. 멱살 잡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봤잖아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. 일부분만 딱 띄워서 우리 요거 가짜뉴스 많이 듣죠. 일부분만 딱 띄워서 아닌 듯 얘기하는데 또 듣긴 들었지만 내 판단이 너무 확실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차에서 차를 고치고 나오면서 거기 매니저님이 조용히 한 곳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말 싫어해요 하면서 알려준 팁이 있어요.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전달할 때는 아,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된대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그거긴 한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. 말을 한줄 붙인 거예요. 한 단어요.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또 아슈람 선생님한테 아,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대요.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저한테 아,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다는데요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? 아니요.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. 중간에 있던 선생님은 벙 찌는 거죠. 분명히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. 그래서 아, 제가 그때 해명을 했어요. 아,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 같더라.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.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기억이요. 그러니까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. 한 단어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. 제가 거기서 끝까지 우기면서 너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왜 그러니? 내 기억엔 없어 라고 하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계속 주장했다면 관계가 부서졌겠죠? 근데 저는 사실 아리까리해요. 녹음돼 있는 걸 들으면은 아, 내가 실수했구나.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 얼른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대방에서 믿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어느 날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확 내면 왜? 이러는 거죠. 내가 내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넣었던 끼워넣었던 그 단어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요. 한 두세 시간 사이에도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죠, 내 기억을요.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을 때는 내가 나의 음성을 녹음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.